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평감리교회에 그 직전에 계셨던 양평감리교회 이전에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 두 달 전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한 두 달 지나서 세 달 가까이 담임자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히 담임자가 좀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이야기가 저도 연락을 받고 결정을 하게 된 후로부터 지금 한 3, 4주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젊은 예배 고별 설교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양평감리교회로 말씀을 전하러 바로 가게 됩니다. 뭐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급박하게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당황스럽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여유 있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마음에도 많이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젊은이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마지막 이렇게 옮길 때 옮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선원목자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그렇죠. 여기 안에만 있으면 그리 크게 또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다른 교회 또 바깥에 나가보면은 아 정말 귀한 공동체구나 이런 것을 좀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저도 행복한 목회 또 믿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배울 수 있었고요. 저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또 교회 모든 교직원분들이 그야말로 주 예수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로 그렇게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주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고 또 제가 초반에는 젊은이 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정말 그때 당시의 전도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나는 청년 시절에 저런 열정과 뜨거움 그리고 주를 향한 헌신으로 살았었나 하는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좋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저보다 먼저 나가시는 목사님들을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궁금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나가게 되니까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 선원목자교회는 영적인 고향 같고 또 목회적으로도 항상 보호받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요. 그래도
이 선화목자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지도받고 또 보호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울타리를 떠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안전지대를 떠나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크게 현수막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국내로 또 해외로 여러 단기 선교들을 다녀오셨고 또 이제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을 봅니다. 참여한 여러 청년들이 그 선교지에서 또 국내 미자립교회나 그 지방 교회들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순간순간 일으켜주시는 베풀어주시는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가신 분이 별로 없는지 아니면 갔다 왔는데 경험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래야 다음 말씀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만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록 이 선한목자교회를 떠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이 안전지대를 넘어서 더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는 그 믿음의 눈이 더 열리겠다 하는 기대감이 안에 더 충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저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셨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제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또 위험한 길로 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건지시고 또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저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 안에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 두려움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 나를 둘러싼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둘러싸여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그 문제와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과 또 기대감, 또 소망과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와 그의 사환, 청년이라고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 엘리사와 그 청년 사환이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 성이 수많은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청년 사환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문제가 우리 주변을 둘러쌀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 사환처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두려움에 꽁꽁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 눈앞에 문제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런 문제와 갈등들과 이런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우리 눈에 두려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신기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영상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니까 닭 얼굴을 땅에 이렇게 대고 닭 머리를 땅에 대놓고 그 닭 눈 앞에 부리 앞에겠죠? 그 부리 앞에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어떨 때는 직선을 긋고 어떨 때는 이렇게 곡선을 그어요. 그러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파닥파닥 그렇게 푸드겼던 그 닭이 그 직선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털 하나 미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닭 머리도 이렇게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닭이 그 곡선이나 그 눈앞에 선을 보면서 그렇게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절하는 영상도 있어요. 네. 신기하죠? 아닙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게 신기한데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 설명을 하기를 이 닭이 지금 그 눈앞에 그려진 그 직선이나 이 곡선을 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고 또 심지어는 더 이게 충격을 받으면 기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추측일 가능성이 더 높지요. 닭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쓰러지는지, 왜 가만히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탄이 이처럼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 눈앞에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묶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요. 낙심이 되고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없이 다 하기 싫고 예배도 감동이 없고 심지어는 기도도 막히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잘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요새 이것저것 하기 싫어지고 또 예배도 기도까지 다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손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당황스럽네요.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인지 제가 이게 소통이 엄청 되네요.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쌓일 만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아,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또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문제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실체를 볼 줄 알았는데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계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청년 사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16절에서 얘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저들보다 더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17절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렇게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한 상황인데 청년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었고요, 이 엘리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엘리사처럼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이 청년 사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하고 믿음의 또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기를, 그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도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손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인다고 해도 좀 곤란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안 보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 엘리사가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의 그 환상과 역사보다 더 분명하고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께 가시는 대신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인사 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잘 안 시키세요? 저도 원래는 잘 안 하는데 오늘 마지막이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세요. 성령님,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셔도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달라고 애원을 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또 안 좋은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옳은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숨 쉬면서 살아가시는 그 어느 곳마다 어느 순간마다 다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숨 쉬고 계시죠? 그렇죠. 공기로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공기를 들이마시면 우리 안에 공기가 채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공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을 공기처럼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여기서도 또 보인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아 바람이구나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 또 주님을 바라본다 할 때 그 주님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눈이 띄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점점 활짝 열리고 더 선명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할수록, 이 순종과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고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엘리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남달랐을까요? 왜 엘리사의 눈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엘리사가 어떤 믿음이고 어떤 영성이었기에 그는 그 상황에서
주를 보는 눈이 있었을까요? 이 엘리사의 믿음과 영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좀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물려받은 선지자인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네.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 열왕기? 안 해도 되죠? 네. 스승인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여서 받은 사람이 그 엘리사였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야는 먼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엘리야는 하여튼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어떤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예언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내가 언급을 이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의 예언을 지금 왕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예언이겠죠. 네, 보통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예언을 이 아합 왕 앞에서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진짜 아합 왕 앞에서 그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리친의가로 냉큼 도망갑니다. 그만큼 이게 두려운 예언이었고 목숨이 걸린 예언이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그가 도망가죠. 그런데 도망간 그리 시내가에서 그때가 또 이제 문제예요. 그곳이 다른 사람에게 잘 찾을 수 없는 깊숙하고 외진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을 또 깨닫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테이니 기다려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며 그 응답을 경험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뭐가 달랐는지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기도가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계속
순종과 기도가 반복이 되면서 그에게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의 그 믿음과 영성을 갑절이나 구하여서 물려받은 자가 바로 이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는지.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누구보다 순종과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면서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순종이신 것이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기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이제는 정말 진정한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둘러싼 두려움에 꼼짝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권능의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공부를 하다가 좀 그 분야로 제가 시험을 보고 어떤 공무원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를 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주의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죽음이 사망이 선고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무시당해도 그냥 참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았어요. 당시에 제가 세상 것도 여러 개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야 되고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들을 더 열심히 했죠. 내가 빨리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 고시 공부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험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그 고시원이 방이 작아집니다. 공감을 못 하시나 본데 제가 마지막에 지냈던 고시원이 제가 그냥 누우면 거의 딱 차는 그런 고시원이었어요. 마치 관짝처럼
그렇게 제가 들어가서 책상 밑에 다리를 집어넣고 누우면 딱 되는, 제가 180인데 한 190 정도 되는 그런 길이, 또 옆에 넓이는 폭은 좀 한 요만했나? 하여튼 그래요. 책상 넓이만큼 이렇게 되고 길이는 그렇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느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험을 빨리 합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이 고시원을 나가면 나는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지 이 고시원 안에서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곳을 나가면 나는 망한다는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꽁꽁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저는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 주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강권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저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또 주님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열리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길, 그 부르심의 길이 죽을 것 같은 길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길이 사모함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고시원을 나가면 망한다 하는 그 두려움에 꽁꽁 매여 있었던 저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개월 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 고시원을 제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놀라운 일인데, 나오게 되고 제가 그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저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렇게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 무엇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을 꽁꽁 묶어놓고 뭘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애워싸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까지도 다 둘러싸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선한목자교회와 또 젊은이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막히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예전 같지 않고 모이기도 싫고 또 사역과 봉사에 무감각해진 마음이라면 여러분 다시금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어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점점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순종과 기도,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제가 고시원 그 단칸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노임바되고 자유케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것이구나. 내가 진정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시지만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런 속임수라는 것이 분별되면 여러분 속히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을 둘러싼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담대히 자유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엘리야가 옆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청년 사환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주므로 그 청년 사환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를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1,000명 넘게 모이게 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만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넓게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청년들 안에 진정으로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그 청년 사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텐데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갗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